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사실 다제 친구들, 가족, 친척, 뭐 친지 아시는 분들인데, 피드백이 왜너 얼굴이 없냐, 얼굴을 보고 싶다,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그냥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일한 지한 3개월 이제 넘었어요. 3월 초부터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입는 옷이 이 잠옷. 저희 엄마가 옛날에 올때 한국에서 이거 사갖고 온 건데, 되게 얇지만 안에가 약간 기모처럼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주 입는 잠옷이에요. 거의 항상 입는, 요즘에는 항상 입는 잠옷인데, 거기에 얼굴도 그냥 민낯이에요. 화장도 없이 집에서 딱히 나가지를 않으니까. 근데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피부도 좀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턱 라인에 여드름이 좀 종종 났었는데, 집에서 일한 이후로는 여드름도 잘안 나고. 근데 그게 화장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은 바깥에 공기, 나쁜 공기에 노출이 안 돼서 있는 건지,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은 집에서 일하는 공간과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하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굳이 왜? 그래서 저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식탁에서 밥도 먹고, 식탁에서 TV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식탁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나는 분명히 일을 끝내고 로그오프를 했지만 밥을 먹는데도 뭔가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TV를 봐도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일했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뭔가 이 일에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이고, 일의 아우라가 이렇게 휙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도 뭔가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탁자를, 잘 보이나? 탁자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조립을 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저 분명히 사이즈를 다 보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갖고, 그래서 이 방석을 샀어요. 이게 두께가 꽤 높아서, 아, 이게 좀 키를 높여주겠다 해서 얘를 샀는데, 사실 앉아보니까 얘가 이렇게 진짜 요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방석 두 개를 깔고 앉으니까 높이는 높아졌는데,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어떨 때는 앞으로 쏠리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뒤로 쏠리고 해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냥 좀 높더라도 한 개로, 방석 한 개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딱히 뭐 이렇게 깨끗하거나 깔끔한 건 아닌데, 저는 원래 그렇게 깨끗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고 물건들도 항상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해서, 다른 유튜브 보면은 막 예쁘게 뒤에 백그라운드에 꽃도 있고 막 예쁜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보이던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곧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사실 원래 좀 한가해요. 좀 보통은 많이 한가한데, 최근 들어 조금 바빠졌어요. 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데이터도 준비가 안돼 있었고 해서 제가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기다리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프로젝트가 언제 고 라이브 하느냐는 이제 제가 얼만큼 빨리 제 부분을 끝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 좀 프로젝트가 바빠진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팀에서 팀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어링을 하고 있는데, 팀원 중에
3명이서 리뷰를, 지원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고, 지원자가 17명이 있는데,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포지션이 인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꽤 지원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서들을 다 리뷰를 하는 게, 왜냐하면 내일 저희가 그 리뷰하는 사람들 3명이랑 만나서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3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그 리뷰를 다 끝내야 돼요. 지금 오늘은 바쁩니다. 이제 곧 일을 시작할 거예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다 리뷰를 했어요. 이게 양면을 뽑아도 종이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저는 종이를 원래 보통 아끼는데 나무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뽑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노트도 하고 하이라이트로 밑줄도 긋고 하는 게 좋아서 뽑았고 종이를 좀 낭비했어요. 제가 미국 공기관에서 하이어링 하는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또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에 얘기한 건 취소하고. 저희 회사에서 하이어링 하는 프로세스는, 채용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non-competitive라고 해서, 자비 공석이 생기면 그거를 인터널리 포스팅을 하고 하이어링을 하는 프로세스고, 두 번째는 컴패티티브라고 해서 잡을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포스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 단계는,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는 난 컴패티티브. 저희 매니저가 잡을 인터널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고, 지원자를 받아서 17명이 지원을 했고, 근데 그거를 매니저가 누구를 인터뷰할지 뽑게 되면은 조금 공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지원했으면 그 사람을 당연히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 더 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는 리뷰 커밋이라고 해서 그 팀의 하이어링 하는 팀에서 팀 멤버 한 3명 정도로 보통 구성이 돼요. 그 3명이서 각자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서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하고, 리뷰가 끝나면 만나서 이제 탑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리뷰하고, 이렇게 매트릭이 있어요. 다 사람 이름이 한 명씩 있고, 리퀘어먼트가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섯 개 영역에 대해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가 찾고 있는 첫 번째는 어카운팅 파이낸스 관련해서 knowledge가 있는지, 기본 지식이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그 리퀘어먼트를 다큐먼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네 번째는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프로세스 같은 거를 다큐먼트하는,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다섯 개의 요소를 평가를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평가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넘버가, 점수를 0에서 3까지 줄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이 사람이 그 우리가 제시한 영역을
전혀 멘션하지 않았다.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빵점.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빵점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아웃. 아무리 그 사람의 총점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빵점은 무조건 아웃이에요. 하나라도. 그리고 1점은 그 사람이 우리가 꼭 찾고 있는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가 비스무리한 거를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경우엔 저는 1점을 줘요. 그리고 2점은 우리가 찾고 있는 딱 정확한 경험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경험이 많지 않다. 딱한번 정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2점을 줘요. 만점 3점은 우리가 찾고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게 있다. 여러 번 멘션했다. 그러면 저는 3점을 이렇게 줘요. 그건 저의 그냥 저의 기준이고 아마 저희 팀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리뷰 커뮤니티가 3명인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서 리뷰하면은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명이서 조금 더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명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끝나고 느낀 점은 되게 사람들이 짜글거리한 걸 너무 많이 쓴다? 굳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미가 뭔지, 자기는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고, 탁구 좋아하고, 뭐 소방관으로 발렌시아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블라블라블라 막 많은데, 그런 거 왜 쓰는 건지. 우리는 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회사 끝나고 밖에서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왜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원서에 자기의 의견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 문화 바꿔야 돼. 우리 매니지먼트 팀 바꿔야 돼. 우리 컬처를 바꿔야 돼. 막 이런 거쓴 사람이 있던데, 그것도 왜 쓰는 걸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매니지먼트 중에서 엄청 탑 레벨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CFO를 찾는다. CIO를 찾는다. 그러면은 모를까? 지금 이게 직원을 찾는 자리에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익스펙테이션이 아니거든요. 그 새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런 거를 쓴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거 쓰면 또 오히려 이 사람은 불평분만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희 팀에서 매니지하는 한 시스템에 관해서 되게 비관적 비판을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Blah blah system need update because the UI is outdate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저희 리뷰 커뮤니티 중에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시스템을 매니지하는 사람이세요. 그 시스템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매니저를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이 지원서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리고 U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커스터머한테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면 UI가 중요하지만 이거는 저희 회사 안에서만 쓰는 인터널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U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펑션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도 조금 독특하지만 뭐 저희가 찾고 있는 자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탑3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리뷰하면서 아무래도 종이로만 보다 보니까 가끔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이로 한번 저는 리뷰를 하고
또 PDF를 찾아서 PDF 버전을 찾아서 거기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혹시 내가 못 보고 지나간 게 있는지 또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체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저만의 방법이고 입을 하면서 조금 만약에 지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과감하게 관련 없는 디테일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 너무 길게 자질구레하게 쓰지는 말라는 거. 그리고 자포스팅을 정말 여러 번 많이 읽고 거기서 제시한 키워드와 문장 구조를 써주는 거. 보통 물론 단어 선택도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단어 선택이 다를 수 있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읽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반드시 쓰고 웬만하면 문장도 비스무리하게 써주는 게 리뷰하는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할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My top 5 is